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또 뭐지? 전도는 아니오는 없고 옆에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이렇게 막 남자 여자 섞여서 앉지 않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았었어요. 그런데 한국말이 아주 서투른 선교사님이 그날 안내를 맡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를 위해서 자리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새끼들은 오른쪽에 앉으시고 여자 새끼들은 왼쪽에 앉으시고 아이 새끼들은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뭐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선교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오래전에 성도들과 인도네시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이드로 나온 한 친구가 대뜸 버스에서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 나빠요. 이러는 거 기분 나쁘게. 그래서 속으로 왜 나쁜 인마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취업하러 왔었는데 한국에서 여러 해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 못 듣는다고 얼마나 막 쌍욕을 했는지, 뭐 이 새끼야, 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이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저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 다 참 좋은 소리라고 다. 그놈이 그놈의 전부. 그 나중에 한국말을 터득하고 보니까 그게 참 개 무슨 새끼 뭐 해가지고 열십자 뭐 해가지고 그냥 십전 대보탕 뭐 전부 이런 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 근성이 그런 게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로 옛날 김포공항 시절에 택시 한 대가 흑인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아마 친구가 너 뭐 하냐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탄 두 장 배달 간다고. 그 이태원까지 가서 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연탄값 딱 내놓더래요. 그래서 아니 보세요, 이게 뭐냐고.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연탄 두 장 배달 간다고 그랬지? 그 연탄값 줬으면 되지. 얼마나 더 달라고 그러냐고. 꼼짝 못하고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깔아뭉개고 집 이기고 짓밟아버리고 이런 아주 못된 근성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그렇질 않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은 좀 찔리는 모양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두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군인이고 한 부류는 농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 군인과 농부, 이 부류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일까?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될까? 그래서 디모데한테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그러면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군대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강한 군대가 있다면 해병대, 또 다른 군대는 공수특전사. 이 사람들이 강한 군대예요. 그래서 이 강한 군대가 되려면 그만큼 강한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는 강한 군대가 안 된다고요.
저는 육군 출신인데 다른 군을 빗대서 에이 그게 무슨 군대냐고 적어도 우리처럼 육군은 갔다 와야 최소한 군대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군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야전군대로서 소총 들고 빡빡 끼고 각개전투하고 그러면서 최전방 GOP 철책선에서 경계 근무하고 그 시절에 여러분은 나 때문에 편안히 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공산당 공산군 쳐내려오는지 그거 보느라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M16 들고 수류탄 두 발 가지고 실탄 105발 거기다가 크레모와 격발기 딱 차고 그러고서 GOP 경계한 사람이에요. 뭐 최소한 이 정도 군인은 돼야죠. 그런데 이런 국가의 방위를 담당하는 군인보다 더 강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해야 되는데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뭐 뭐니 뭐니 해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에베소 6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무슨 힘으로? 그분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 강한 자만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약하면 상대 군한테 패배하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패한 자는 비참한 겁니다. 싸움에서 패자는 정말 처량하고 비참한 거예요. 승자만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스포츠에서도 경기에서 패하면 별 볼일 없이 초라해져요. 그런데 별 볼일 없는 사람도 경기에서 승리하면 돋보이고 그래서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그렇게 잘 쳐가지고 아시아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없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래서 4강전에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그 봤더니 뉴스가 또 잠잠해요. 난 결과를 모르겠어요. 이겼는지 졌는지. 난 뉴스를 안 봐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군사가 강하지 못하면 적에게 패하는데 오늘 십자가의 군병된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정사자들과 권세자들, 사단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 어두운 세력들, 귀신과의 싸움 이런 데서 이기려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세상의 약한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구습들과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신도 강해야 되고 육체도 강해야 돼요. 정신력은 강한데 육체가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도 육체도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당돌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한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내가 네 백이 되니까, 내가 네 후견인이 되니까 너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 삶의 도전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비실비실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지금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먹잇감일까?
어떤 장로가 먹일까입니까? 어떤 권사가 먹일까입니까? 어떤 목사가 먹일까입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찾는 거. 울부짖으면서 어릉어릉 하면서 먹잇감을 배가 고파서 찾는 것처럼 사탄마귀가 이렇게 먹잇감을 찾는데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정신 차리세요. 아니, 크게 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립시다.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눈 감는 건 그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때는 절대 계시가 안 내려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은 계시가 안 내리고 마귀 소리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예배 시간에 조는 인간은 그건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혹독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깨어있는다는 건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빗댈까요? 목사로서 그 직임에 맞게 깨어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직임에 맞게 깨어있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임에 맞게 깨어있어야 되고. 이거 아멘을 죽으라고 안 해요, 아주.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내가 지난번에 한방 왔는데, 야, 세상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사부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100명을 채워야 되는데 2명이 모자라서 성가대가 100명이 안 됐다면요, 제가 2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뭐 이제 2주 전에 전도받아 온 그 안재윤? 아니 뭐 하여튼 안, 미스터 안 하여튼 안세윤인가? 비슷해요. 안 씨는 안 씨예요. 뭐 이런 분들 해서 2명 추천들. 아, 그냥 막 들어오는 거 아닌데 세례받았어야 되는데. 아, 세례받았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음악위원장하고 제가 조인을 시켜줘서 알아서 합의 보라고. 그냥 오늘 봤더니 딱 배가 한 명 앉았구만. 이제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은 성가대 하고 싶으면 2부 시온성가대 가서 이제 밀어줘야 돼. 시온성가대 여기는 100명만 앉으면 돼. 왜냐하면 여기는 넉넉히 한 10명 정도 재적을 가지고 있어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는 사람 믿고 그래서 100명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 정도 되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 내가 말은 할 줄 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2부 시온성가대 가서 앉아서 또 영광을 돌리면 2부도 많이 옵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누구 삼킬까? 저도 정신 안 차리면 언제 마귀가 집어먹을지 몰라요. 언제 마귀의 먹잇감이 될지 몰라요. 사탄 마귀에.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담대하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교회 핍박이 왔고 제자들은 전부 목숨의 위협을 당해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가 거기서 성령 충만 받더니 그들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받아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마음이 담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오늘 군인은 사기가 있어야 이긴단 말이에요. 사기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실비실 기껏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믿어진다면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저 노란색만 읽어요.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까? 배움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들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신 성령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돼요. 돼요. 자, 학교에서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한 절에 세 번씩이나 나와요. 굳세게 하라. 이 강한 게 얼마나 필요하면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러고서 5절에 보면 나의 신이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굳세진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군인은 충성해야 돼요. 군사라고 하는 건 명령체계에 사는 게 군대예요. 요즘 군대는 뭐 자유군대라서 제멋대로 군대입니다만은 우리 군대 생활만 해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었어요. 그래서 명령이면 이건 이유 없이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인데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인데 이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그냥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거예요. 예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새해부터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지난주도 출석을 최고 정점을 찍었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이고 오늘 한번 17도까지 내려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보게 17도로 확 떨어지면 진짜 춥더라고요. 바람은 쌩쌩불고 잠깐 얼굴만 보여도 막 여기가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추위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내일 추위는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도로 만들어서 적당히 춥게 만들어서 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이 못난 목사가 그냥 맘만 먹고 짓거리기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누구처럼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키가 금요일날 2cm 컸다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직접 만났더니 어제 목사님 저 3cm 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3cm 큰 걸 2cm 컸다고 줄였으니까 오히려 잘 됐지 3cm 큰 걸 4cm 컸다고 거짓말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랬더니 어떤 또 젊은 집사님이 자기가 몸이 넉넉한 건 목사님 책임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런데 나 참 목사 하려니까 살 빠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해야 돼요. 너무 빼빼 많은 사람 살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 하여튼 목사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요. 홍삼 액기스 그거 갖다 주고서 이거 먹는 대신 목사님 우리 아들 암흑교회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먹은 놈이 빚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 사이에 3cm 컸다네. 홍삼즙은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세상에 어떤 젊은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몸이 넉넉한 건 목사님 책임에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아 지가 지 기도하지 왜 나보고 그래.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빠질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또 고난도 감내해야 돼요. 이게 성과 잘못되는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이라고 제가 표기했는데 거기 보면 아 24절을 25절이라고 제가 썼구나.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하는 거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람은 전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만 들으면 열받아가지고 막 뿌리 이쪽에 났다 이쪽에 났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죽이래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세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고난도 감내해야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 긴급으로 교구장 모임을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 이야기들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교구장 하면서 힘든 거 하나가 뭐냐면 청소하는 거. 여기 이 성전 1년에 그저 많이 해야 한 두 번 할 텐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청소 안 하고 사시냐니까, 집에서 하는 것도 질리는데 교회까지 와서 무슨 청소냐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다 돈 주고 알바생 써서 하래요. 그래서 속으로 네가 좀 많이 내봐 돈 좀. 속으로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 돈 내라고 하면 또 열받잖아요. 가뜩 돈도 없는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식당 봉사래요. 그래서 목사님, 식당 봉사가 힘든데 그거 어떻게 식당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식당 문 닫지 뭐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래요. 그럼 아니면 해야지 그랬더니, 전부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요즘 사람들이. 이건 아니에요. 이거 청소 알바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주 여기 우리 사이에 또 한 번 수요일날 또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 예배하는 이 집, 요 공간이만이라도 우리가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동의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요것만이라도. 그러면 식사도 그렇지.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 대접해 보겠어요? 1년에 그저 한 두 번 하고, 정말 대박난 목장은 세 번 해요. 축복을 엄청 받은 목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 하는데, 아니 그 두 번 하기를 뭐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랬더니, 목사님 두 번뿐이 아니에요, 저녁에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또 부담스럽대. 그럼 저녁 안 주면 되지 뭐 했더니, 그것도 그럴 수는 없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예배 시간을 땡겨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 6시에 예배해도 예배 마치고 1시간 반 끝난 데 가면 허기져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컵라면을 사다 놓고 전기 물통에다 물 끓여 퍽퍽 끓여놓으면 되니까 알아서 컵라면 해가지고 밥솥에 밥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 말아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김치 담아 먹는 접시가 문제더라고. 김치 먹지 마요. 김치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꼭 김치 먹여야 삽니까? 그냥 컵라면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원을 듣고 또 깨가난 게 뭐가 나냐면, 그래 저녁 시간은 일회용 접시 갖다 놓고 자기 김치 먹을 만큼 거기다 담아먹고 그러고서 그냥 분리수거하는 데다 버리게 해야 되겠다. 야, 이거 갈수록 사람들이 아주 깨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부리면 하나님이 안 써요. 유목사처럼 좀 약간 멍청하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가야 그런 사람 쓰지, 너무 잔머리 굴리고 잔 깨부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되려면 고난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4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강한 군대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강하게 혹독하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강한 군대가 되기도 하고 그냥 시원찮은 군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해병대나 특전사는 워낙 강한 훈련을 막 이렇게 추운 때도 막 알몸으로 마다에도 뛰어들어가고 강에도 뛰어들어가고 이러니까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꽁꽁 얼어 죽을 거예요. 훈련.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중에 중요한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지난 금요일 날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꽉 차게 모여서 집사님들 입으로 그래요. 목사님, 날씨가 이렇게 준대 최고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역. 그 다음에 말씀 훈련. 아까 박봉원 집사님, 이야,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그분 어디 계신지 이따 얼굴 마주치거든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2년 동안 가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뭐 할 말이 있어요? 말씀 훈련. 성경을 읽어야지. 그분 그러잖아요. 성경 쓰다가 몸에 병도 고침받고, 성경 쓰고 은혜 받고 나니까 시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 거야. 그냥. 교회를 보는 시각이 벌써 달라졌어. 그리고 생각이 달라진 거야.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생각이 달라져. 와 닿는 게. 그런데 뭐 1년 아니라 10년 가도 성경 일독도 안 하는 인간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또 목사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른다고. 소크라테스가 네 주제를 알렸다. 아니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된다고. 주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 훈련에 봉사. 자꾸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훈련을 해야 건강해지고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하는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군사는 그의 사령관을 신뢰합니다. 11절로 13절에 군사가 사령관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량 미쁘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직스러운 그분이 명령하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꾸 양파 까듯이 요리 까고 조리 까고 하지 말고,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기고 알맹이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알맹이가 없다니까요. 세 번째는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가르칠 것이다. 군대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훈련소에서 조교 고관이, 교관이 가르친 것보다도 선배들이, 야, 군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임마. 야, 군대 병영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선배들이 다 가르쳤어, 선배들이.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가르쳐야 돼요, 먼저 된.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두 가지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뭐가 큰 효과냐?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로 안, 말은 그냥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동은 개차반이야. 이건 교육의 효과가 떨어져요. 예수님은 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대야당 물도다가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면서 겸손을 보여주셨고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나중된 자들, 새로 오는 분들에게 교회 이 아름다운 전통을 쫙 이어가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풍토, 이걸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된 교회들은 노상 쌈박질이에요. 그러다가 교회가 다 망해버려요. 극성집회가 하는 거예요. 극성집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들은 천대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배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 보배를 지키고 다른 이들의 삶에 그것을 투자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청지기는 맡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맡은 청직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돼요. 목사의 직임을 맡았다면 목사는 더 그래야 되고 장로님들은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귀한 청직이 직분을 맡았으면 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안 들어요. 본문에서 농부의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농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나니, 그 땅에서 열매 그걸 기다리면서 그 열심히 김매고 거름주고 소독하고 이러면서 기다려요. 인내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였느니라. 그러니까 일하고 일꾼이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 삭스를 보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군사로 모집한 자, 국가가 군대를 소집했으면 국가가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뽑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주님의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면 파종하고 추수할 가을까지 기다리며 열심히 돌보며 가꾼 농부는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농부가 당장 수확이 없지만 인내로 심고 가꾸듯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농부같이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군인과 농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바울이 이 두 부류를 여기에 등장시켰을까? 군인, 비 온다고 훈련 안 합니까? 전쟁 안 합니까? 군인은요, 비가 몹시 온다, 혹한이면 내무반에 모아놓고 아니면 강의장에 모아놓고 정신교육시키고 인격지도하고, 군인은 쉬는 법이 없어요. 놀리는 법이 없어요. 내무교육이든 실외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교육하는 게, 훈련하는 게 군인이에요. 농부도 쉬는 법이 없어요. 날이 좋으면 전답에 가서 열심히 들판에 일하고, 날이 굳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새끼 줄 꼬아요. 뭐 이거 몰랐죠. 농부들 막 비 오는데 무슨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냐고. 일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머슴 그 사랑방에 동네 그 머슴 또래들 동네 한참 형들이죠. 뭐 형도 형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한참 형이죠. 나는 조그만 어린이였었고 그 형들은 20살도 넘은 형들이었으니까 열심히 새끼를 구워요. 나도 초등학교 때 열심히 꼬아봤어요, 새끼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고 앉아가지고 집을 몇 단을 추려가지고 딱 겉에 있는 거 뽑아내고, 그러고서 이제 그 깨끗한 집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정성껏 꼬느냐에 따라서 새끼가 질기기도 하고 툭툭 끊어지기도 해요. 새끼를 꼬는데 한 살이라고, 이렇게 감옥을 한 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 살이만 만들려고 그냥 집 넣어가지고 슬슬슬슬 집에서 하면 금방 꼬기는 하는데 그건 툭툭 끊어져.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쫌쫌하게 비벼가지고 하면 이거 끊어지질 않아. 이 새끼도 왕새끼도 있고 아주 새끼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가마를 묶는다든지 어떤 물건을 묶는데 굵은 거, 이게 있어요. 충청도는 왕알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칠 때 쓰는 거, 그 새끼 아주 가늘은 거. 그건 너무 굵으면 가만히 치는 이 기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그냥 굵게 대충 뿌뚝뿌뚝 나오면 안 돼요, 가만히가. 요새니까 마대자루지, 옛날에는 전부 가만히에다 벼 담고 쌀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탁. 농부는 쉬지를 않는다니까요. 왜 오늘 이 말씀에 군대와 농부 두 부류를 등장시켰을까요? 오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놀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 일하는 사람만 있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교우장님들 올해부터는 기 살려주기로 했어요. 교우장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임무 분담이 잘 안 되니까 자존감도 없었고 그랬는데, 가다가 오늘 일부 때 저기서 내 방에서 가만히 서성거리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아, 이제 워크숍을 해외 가서 해야 되겠다. 교구장 수지 맞았어요? 지금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젠. 내년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해외 갖고 뭐, 제주도 가면 해외예요.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면 해외지, 그게. 그래서 교구장들 지금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올 텐데, 그렇다고 100% 줄 수는 없어요. 일부 30% 부담을 하든지, 하여튼, 얼마 하든지 해서 30만원 제주도 여행 경비면 자기가 10만원 내고 20만원 교회가 대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교구장 기 살려야 되겠다, 이게. 신바람 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구장들이 그 대교구의 허리와 같은 분들인데, 이 허리가 든든해야, 그래,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지. 허리가 시원찮으면 맥을 못 써요, 맥을 못 써.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데 돈 좀 쓰려고 그래요. 우리가 빚이 엄청 많다는 교회인데 빚도 많이 이제 갚아가지고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그 몇 년 만에 갚은 거요. 그렇다고 또, 아, 이제 헌금 안 해도 되겠네.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이고, 또 헌금이나 엄청나게 한 것처럼, 아이고, 이제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아, 그거 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 상급 쌓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누구한테 하는 건데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유, 내가 오늘 심심해서 새벽에 내 개인 헌금 내역을 조회해봤어, 한번. 내 전화 치고, 내 이름 쓰고,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해봤더니, 많이 했더라고. 1년 동안 1억을 넘게 내가 헌금했더라고. 알긴 알아, 까불지 말아. 그냥. 아, 목사도 헌금 안 하는 사람 아니라 헌금 팡팡 하는 사람이요. 앞장서가 저 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자면 가자는 거예요, 그냥 가자고, 가자고. 그래야 교회가 잘 돼요, 교회가 잘. 나도 놀랬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지. 나도 놀랬다니까. 어디서 빚내다 했나. 도둑질을 해다 했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나 군인이나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수고하는 자들이 예수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의 태도는 은혜 충만한 청지기여야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군인, 농부와 같이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바쁘게 뛰더니 다음 주는 노는 주일이네. 왜 아무것도 없지? 아무 동정이 없어요. 이상하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왜 목사님 동정이 없을까 벌써 캐치했는데, 있거나 말거나 뭐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알아서 살겠지, 뭐 그것까지 신경 쓰고 간섭해, 걱정할 것도 많은데.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퀘션부터 가지고 왜 웃지? 왜 웃지? 이러지 말고 그냥 웃으면 없는겨. 내가 어제 교육자 조회하면서 내 동정을 말할까 말까 그랬더니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출타하신 거 알면 교인들이 또 잔머리 굴리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안 했어요. 내일 미국 가요. 그래도 동정이 없어요. 국내 없어서. 하도 제가 선교지도 많이 가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래전에 안식월이라고, 어차피 뭐 소문 안 나겠어. 아이고, 전도는 안 하는 주제들이 또 그 말을 얼마나 잘 요럴 텐데. 우리는 그래서 원래 그냥 터놓고 살고 까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숨기는 법이 없어요. 원래 교회마다 7년이 되면 안식년을 1년씩,
목사님이 쉬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저 여러 가지 재충전하는 기간 1년씩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1년 하면 누가 교회 다 또 갈 것 같아. 저 서상철 목사가 교회 다 데리고 나갈 것 같아서 난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수년 전에 깨가 나놨었는데 이걸 안식월이라고 해서 한 달을 그냥 자유롭게인데 사사로운 생활을 하도록 좀 쉬어보자 했는데 그거 아주 십몇 년 전에 한번 하고서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상 나가는데 뭘 나간다고 그러겠어.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미안하니까 안식월로 해서 그저 미국에 행사 때문에 나갑니다 했고 올해도 안식월로 2주 다음 주에 보고 싶어서 참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 없을 때 더 열심히 와야 돼요. 목사 없을 때. 목사 있을 때는 주인이 아니지. 다 여러분이 주인인데 그 뭐 이렇게 리더라고 그러나 아니면 집안에 아버지가 있으면 좀 든든한 것처럼 뭐 이렇지만 없을 때는 더 여러분이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가느라고 다음 주에는 제가 거기서 영상 메시지만 인사말만 보낼 거고 그게 동정이 없어요. 그런 줄 아시고 결국 얘기 다 했네요. 뉴스는 더 버릴 거 그랬다 괜히 그냥. 왜냐하면 미리 터지는 게 낫지. 그거 나중에 막 왜 그렇게 지부렁거리고 또 수석덕거리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아는데 더러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뒤통수에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잖아 이게. 지혜라고 하도 호박씨를 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뒷머리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좀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만 높여드려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며
예수의 군사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좋은 군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쓸만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